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획기적인 상품 간편식 냉동식품 글라이드의 전주 돌솥 비빔밥을 들고 왔는데요. 글라이드를 잠깐 소개하자면, 글라이드는 신선한 자연의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고 도매점이나 대중 판매점 등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생산해서 바로 우리 집까지 착한 가격으로 전달하는 다이렉트 커머스 플랫폼인데요. 전주 돌솥 비빔밥 조리법도 살펴보니까 프라이팬을 조리 시에는 중불에서 4분 30초, 전자레인지에 조리 시에는 3분 30초로 가열하면 되는데요. 그럼 저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보다 프라이팬으로 조리한 음식을 좋아하니까 프라이팬으로 한번 조리해 보겠습니다. 오, 개봉해 보니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저는 두 봉을 모두 볶아주었는데요. 와, 야채가 큼직하게 들어있고 바로 볶아 넣은 것처럼 신선하네요. 전주 돌솥 비빔밥 완성! 그럼 뚝배기에 담아보겠습니다. 전주돌솥 비빔밥은 계란 후라이는 기본이죠. 소금도 솔솔 뿌려주고 계란 후라이는 반숙으로 만들었습니다. 짜잔! 맛있는 전주돌솥 비빔밥이 뚝딱 완성되었는데요. 저는 전주에서 먹던 그 돌솥밥을 생각을 하고 뚝배기에 담아봤는데,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을 싸. 너무 맛있겠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전주에서 먹던 그 돌솥 비빔밥 맛하고 똑같네요. 너무 맛있네요. 야채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짜지도 맵지도 않으면서 고슬한 맛도 딱 적당하고요. 이제 굳이 전주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전주식 돌솥 비빔밥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전주 돌솥 비빔밥하고 맛이 똑같네요. 글라이드는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 진솔한 가격은 물론 신선한 식재료로 완성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글라이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상품들, 각종 국이나 탕, 찌개, 카레, 짜장, 불닭 등 덮밥 소스류나 치킨, 핫도그, 뭐 야식류 등등 다양하게 출시된다고 하니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글라이드의 많은 사랑 기대 부탁드리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